5시즌 첫 슈퍼매치를 경험했습니다. 엘버 팀답게 또 버매치답게 뭐 힘든 경기였고요. 어려운 초콜릿을 먼저 시점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또 역전승을 해냈다는 것에 대해서 선수들이 너무 고맙고 아마 이 경기가 우리한테도 많은 힘이 될 것 같고요. 시즌 치르면서도 더 좋아지는 또 팀이 될 것 같은 네, 기분이 든다. 오늘 모든 준비하는 과정부터 선수들이 너무 이 경기를 중요성을 알고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오늘 승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아마 파르세비치 선수가 조금 뒤에서 내려와서 이제 경기를 풀어나가주다 보니까 아마도 기성현 선수도 뭐 둘 다 내려와서 경기를 풀 의미는 없어서 아마 둘이 번갈아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에서 아마 기성현 선수한테 또 공격적인 또 중거리슛 찬스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또 꾸려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따로 준비한 건 없고요. 저희 뭐 항상 연습했을 때 뭐 준비되어 왔던 상황이었고 또 크게 주문을 했던 것보다는 좀 몸싸움이 좀 부정인 선수가 힘이 있으니까 좀 몸싸움에서 지지 말아라. 예, 그리고 또 심판 파울을 좀 많이 이렇게 실수를 안 부는 성향이니까 그런 거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네, 그런 간단한 주문만 했습니다. 네, 뭐 원톱으로도 계속 쓸 수 있는 옵션이라서 저희가 훈련도 하고 있고요. 또 중앙 수비 자원이기도 하고요. 그 선수가 뭐 광주 시절에도 스트라이커로 봤었고 또 워낙 뛰어난 선수고 헤딩 능력이 또 높은 선수라서 우리가 또 지고 있을 때나 아니면 좀 어려운 상황에서 또 공격볼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어서 예, 또 아마 자주 옵션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항 있을 때는 약간 지금의 파르세비치 위치보다 약간 한 단계 위에 있어서 많은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 팀 사정상 약간 좀 더 밑에 내려와서 지금은 좀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아마 박스 안에서 찬스가 파르세비치 선수가 좀 많이 예, 포항 시절보다는 찬스를 자기가 많이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득점력이나 그런 좀 공격적인 능력이 다 못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제 생각에서는 또 우리 팀이 또 그게 원하는 거고 또 그렇게 경기를 또 잘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파르세비치 선수가 조금 스트레스 받는데 예, 그 부분을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 이기고 잘하고 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6경기 4승 2패 성적으로만 봤을 때는 예, 만족하고요. 그렇지만 아직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또 보완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공격 쪽에서 슈팅인 마무리하는 득점력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수비도 초반에 많이 좀 흔들리는 모습들도 보여서 아마 그 A매치 휴식 기간에 그 득점력을 올리는 방법이랑 또 수비적으로 더 안정력을 갖고할 수 있는 방법에 좀 대해서 연구를 하고 좀 훈련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채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제 날짜가 말씀하신 대로 자가격리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희박한 상황에 와서 어떻게 보면 너무 급하게 또 서두르다 보면 또 그르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여름 시즌에 좀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좀 더 확실하고 더 많이 보고 정말 우리 팀이 필요한 선수인지를 또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두 번째 생각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수들이 초골을 허용하고 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서울이라는 팀이 오늘 경기를 통해서 좀 더 끈끈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수원 원정에서의 3점은 얼마나 저희들한테 큰 의미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팬들도 기뻐하셨을 거고 저 역시도 올해 지금 치른 6경기 중에 가장 행복한 승점 3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도되진 않았고요. 이제 어떻게 세레모니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특별히 뭐 의도하거나 뭐 도발할 의미는 전혀 없었고 저 역시도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값진 동점골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뻤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박건아 감독님하고도 상당히 친분이 있고, 감독님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장 또 존경하고 좋아하는 감독님 중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운동장에서는 오늘 치열하게 싸워서 정당하게 승점을 얻은 게 상당히 기쁘고요. 앞으로도 또 다음 수원과의 경기가 더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저란 선수가 후방에서만 패스를 잘할 수 있다고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공격적인 작업이나 또 공격 지역에 올라가서 도움을 주는 것도 상당히 좋아하고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팀이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선수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제 역할이 많이 이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스마르 선수가 상당히 지금 든든하게 뒤에서 잘 받쳐주고 있고 또 제가 기회가 되면 팔로세비치 선수가 고립이 되지 않게 올라가서 도와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술적으로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때로는 제가 후방에서 패스를 넣어주는 것도 필요할 거고 또 때로는 제가 전방에 올라가서 중거리 슛을 많이 시도하는 것도 상대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전 이후에 많은 고민을 했고 저 역시도 좀 변화를 줘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감독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미드필더 조합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 저희들이 충분히 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계속 공격적으로 박스 투 박스로 올라오고 싶고요. 또 후방에서 필요할 때는 또 후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경기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면서 좀 자신감들이 많이 생겼을 것 같고 이제 오늘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공을 좀 많이 잃어버린 그런 상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한테 요구한 게 조금 더 저희가 공격을 할 때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경기를 하자고 주문했고요. 사실 그런 부분은 선수들이 이제 그런 플레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상대가 이제 내려섰을 때 그거를 좀 더 인내를 가지고 경기를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직은 부족한 것 같고 수비적으로도 좀 더 저희들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선수들이 이제 조직적인 훈련도 좀 더 하게 된다면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선수들이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작년보다는 선수들이 좀 끈끈하게 그렇게 올해는 좀 팀이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사실 이제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좀 더 제가 좀 더 어렸을 때 왔더라면 어땠을까? K리그에 좀 더 어렸을 때 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지금도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세 경기 연속 골도 넣었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말 전성기 때 그 모습이 뭐 저는 아직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고 또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상과 또 대표팀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몸 상태가 뭐 최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선에서 많은 팬분들에게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정말 나의 100%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거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선에서 팬들에게 정말 좋은 축구 그 다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는데 뭐 그런 생각은 아까 말했듯이 좀 더 젊었을 때 왔더라면 더 좀 싱싱한 모습을, 프레시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굳이 지금 선수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미드필더에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대표팀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뭐 제가 이제 대표팀을 하면서도 이제
그 밑에 있었던 지금 후배들이 어느 정도 지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K리그에서도 저 외에 또 뭐 오늘 경기를 했던 수원이나 또 전북이나 뭐 울산이나 또 좋은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제가 뭐 대표팀에 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저는 작년에 제가 FC 서울에 입단하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반년 동안 사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팬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미안함이 있었고 또 구단에게도 좀 많은 미안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동계훈련 때부터 준비를 상당히 열심히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결과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좋고 일단은 FC 서울에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싶고요. 이 팀이 작년에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올해에는 좀 이 FC 서울한 팀이 좀 상위권에서 좀 경쟁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한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선수라는 당연히 골을 들어가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뭐 미드필더든 수비든 어찌됐건 골을 계속 넣는다는 거는 저에게도 자신감을 주는 부분이고 팀에게도 좀 자신감을 주는 부분인데 사실 시즌 전에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제 벌써 뭐 세 골이나 들어가서 개인적으로는 다섯 골 이상은 넣고 싶은 마음이 있고 뭐 그 이상 뭐 일곱 골, 열 골까지 간다면 뭐 제 커리어에서 여덟 골이 가장 영국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넣었던 골인데 뭐 그거를 넘긴다면 좀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